카니발로 옮겨 탔고요. 오. 카니발로 옮겨 탔고 우선 와인딩 코스에서 먼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니발 탔을 때 첫 느낌은 확실히 가솔린과 디젤이기 때문에 좀 완전 성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 조금 묵직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느낌이 지금 카니발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는 무거운 스티어링을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상당히 무겁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느낌을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피드백 자체는 좀 고무적인 부분은 제가 17년식 카니발은 못 타보고 16년식 카니발을 탔었는데요. 주행을 해서 시승기도 썼었는데 16년식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고, 또 좋아진 부분은 제가 딱 와닿았던 부분은 이 스티어링 피드백 자체가 16년 모델보다 더 나아진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료 1500 기자들이 판단하기에도 과거 16년, 17년 카니발보다 스티어링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좋아진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인딩 코스에서 그러면 주행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처럼 초반 가속력이 좋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확실히 초반에는 아무래도 렉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토크로 밀어주는 느낌들, 디젤의 토크 힘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은 완전 다른데요. 이제 카니발은 확실히 좀 차체 자체가 디젤 엔진을 적용한 것도 있지만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도 좀 글쎄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상당히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차체가 무겁게 꾹 눌러주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중후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스펜션 세팅이 솔직히 시에나가 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운전을 지금 해보니까 뭐 카니발이 더 낫습니다. 네, 카니발이 더 낫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오히려 타이트한 코너를 움직일 때 승차감이 오히려 카니발이 더 낫습니다. 제가 1열에서 운전했을 때는 더 낫고 안정감도 더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아무래도 차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브레이크 반응도 양호하고요. 오히려 시에나는 말씀드렸는데 서스펜션이 무너지고 일단 하중이 몰리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무게가 쏠린 다음에 이제 버텨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니발은 애초에 이렇게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운전해 볼게요. 오히려 카니발이 무게가 쏠려도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예. 더 단단하게 잡아줘서 무게가 아예 쏠리는 것을 막아서 주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서스펜션이 나름대로 세팅이 잘 된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이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 않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요. 와인딩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카니발이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인딩 코스에서 물론 빠른 속도로 달릴 수는 없지만 차가 주는
신뢰감 이런 부분은 의외로 시에나보다 카니발이 더 나았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와인딩 테스트를 해봤고 이제 일반 도로 주행을 할 건데 시에나하고 동일한 코스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왔던 코스를 시에나가 왔던 코스를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코스로 가겠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엔진이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인데 디젤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7인승 모델이고요. 2.2L 디젤 엔진 적용됐고 202마력에 45.0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뭐, 이 2.2 디젤 엔진은 아주 많이 쓰고 있죠. 현대 기아 내부적으로. 근데 특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시에나 대비 좀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주행할 때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묵직한 느낌이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무겁다. 네. 좀 무겁고 약간 좀 약간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중이나 이런 부분이 앞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체감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과 가솔린의 엔진의 성형 차이에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솔린은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디젤 엔진들은 아무래도 터보 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가속을 해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네. 지금 신호대기에 걸려 있다 출발했는데 조금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보면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적용돼서 터보 렉 현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페달을 좀 꾹 밟아도 조금 가속이 좀 더딘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한 40km 이상 되면은 토크힘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쭉 예, 밀어주는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에 적용된 2.2 디젤 엔진과 거의 흡사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가속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차량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디죠. 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 2.2 디젤 엔진들을 상당히 정숙하게 세팅을 해서 최근에 이제 시승했던 산타페 출고기 같은 경우에도 2.2 디젤 엔진을 적용했던 차종이었는데요. 뭐 새 차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뭐 나름대로 진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정숙하게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카니발은 그에 비하면 조금 네, 조금 시끄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엔진이 구동되는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조금 더 느껴집니다. 예. 소렌토 산타페보다 좀 더 진동, 엔진 진동이 느껴지고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발 앞쪽에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움직이는 구동되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아래쪽에서 진동이나 노면에 대한 충격 이런 부분도 발바닥 쪽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시에나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족합니다. 정숙성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히 카니발이 좀 더 있습니다. 풍절음은 의외로 크지는 않고요. 크지는 않고 그래도 풍절음을 굳이 찾자면 A필러 위쪽이 아니라 제 머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 창문 쪽을 보시면 제 머리 쪽 위쪽 썬루프 있는 좌측에서 좀 바람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근데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차를 했고 앞쪽에서는 잔진동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인데 최근에 시승했던 산타페 2.2보다는 확실히 진동이나 소음 부분에서 조금 예, 열세예요. 그래서 좀 느껴지고요. 그래도 만졌을 때 크게 막 떨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한 1년, 2년 정도 더 소유하시고 운행하셨을 때 엔진 컨디션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그래도 꽤 조용한 편입니다. 와인딩 코스를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압 스티어링 시스템이 나름대로 신뢰감을 줍니다. 지금 주행을 할 때도 꽤 정확한 조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와인딩 코스에서도 예,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이제 K5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승했을 때 와인딩 코스에서는 그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불만족스럽다고 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카니발이 더 낫습니다. 유압식 스티어링이 적용돼서 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으나 지금의 시스템은 불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K5의 느낌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속 안정감도 사실 뭐 시에나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니발도 18년식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소폭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크게 불안한 느낌이 없었고 좀 더 가속을 해서 속도가 높아져도 예, 안정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시에나는 AWD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카니발은 FF,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시에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AWD 차량이지만 거의 전륜구동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카니발은 전륜구동 차량이고 전륜구동입니다. 느낌 자체도 앞바퀴를 굴려서 앞쪽에서 모든 동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는 시에나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와인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행하면서도 오히려 묵직한 이런 주행 질감이 제 취향에는 카니발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사륜구동 방식이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요. 시에나와 비교를 해보면 시에나는 60km대에서도 한 4단, 5단, 5단 요 정도로 주행이 돼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0km인데 카니발은 7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어를 업시프트를 해서 8단으로 가려고 하면 또 안 돼요. 70km에서 7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8단은 완전한 고속 기어, 예, 고속 항속 기어로 남겨놓은 세팅이고요. 그래도 시에나보다 이제 변속을 좀 더 최대한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쓰고 변속 단수는 높여놔서 연비에 치중을 하려고 좋은 연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연비는 지금 이제 2000km 정도 달린 누적 연비가 있는데 리터당 한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리터당 1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승차로 테스트도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8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차량을 구매하셔서 경제적으로 타시면 10 이상은 충분히 연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5에서 11 정도, 예, 리터당 10.5km에서 11km 정도는 달릴 수 있는 연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에나 대비 아주 경제적인 부분이죠. 예, 가솔린 엔진을 적용해서 한 7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차와 디젤 엔진을 적용해서 경유를 사용하면서 한 10에서 11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요. 확실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윤 기자를 2열로 출장을 보냈는데 2열에서 또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승차감이 지금 꽤 많이 탔잖아요. 네. 그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 그 과속방지턱, 높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시에나가 훨씬 더 이렇게 덜컹거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노면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잔 자갈이나 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을 때는 이 카니발이 훨씬 더 많이 진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와인딩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카니발에서 멀미를 조금 더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시트가 이 약간
네, 결론적으로 뭐가 나요? 잠시만요. 네. 고민을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도심에서 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편안함은 카니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2열 승차감을 연기자가 잘 설명해줬고요. 3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열의 승차감은 사실 일상 그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시에너랑 카니발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이제 뭐 돌이나 자갈들을 지나칠 때 시에나는 약간 그것들의 위를 그냥 이렇게 쑥 훑고 가는 느낌이라면 이 카니발은 그 돌이랑 자갈을 이렇게 약간 밟고 누르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이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해요. 이 3열의 공간이. 그리고 지금 이 기본적인 각도로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구성을 해놨는데 헤드레스트와 등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에나보다는 훨씬 편하게 저는 느껴지고요. 대신에 공간, 그 시트의 어떤 좌우 공간 자체는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 세 분이 또 낑겨 앉기에는 살짝 시에나보다는 좀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또 들고 다음에 얘를 뒤로 다시 또 젖혀볼게요. 젖히면 이 등받이를 뒤로 젖혔을 때는 시에나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은 카니발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릎 공간은 어때요? 무릎 공간은 사실 시에나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얘도 남성분들이 탑승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좁으실 것 같은 네,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멀미는 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좀 타봤는데? 2열은 제가 더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3열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에나랑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 3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금까지 윤수정이었습니다. 네, 2열, 3열 승차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카니발과 시에나를 총평해 보겠습니다. 카이즈 최초로 비교 시승기를 했습니다. 네. 네, 시에나와 카니발을 잘 타봤고요. 총평을 하게 앞서서 저희 카이즈 통계에서 카니발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등록, 신차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뭐 9인승, 7인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룬 자세한 통계 기사가 있으니까 네. 저희 카이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 하단에 나오고 있을 텐데 카이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윤 기자가 먼저 총평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실내 공간과 2, 3열의 승차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토요타 시에나는 외관에서 느껴진 바와 같이 공간의 활용성을 굉장히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1열 공간이라든지 2열의 레그룸 그 옆쪽에 존재해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니발은 공간의 활용성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중단거리를 장거리를 갈 때는 편안한 시트의 편안한 그 연출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솔린과 디젤의 비교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같은 7인승 모델이고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선은 시에나부터 말씀드리면 가솔린 엔진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장점들 그게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하고 또 지금도 리뷰를 총평을 시에나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동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하고 또 3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이기 때문에 아주 뭐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가속력을 낼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었고요. 근데 의외였던 점은
승차감이나 아니면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주행적인 완성도를 봤을 때 카니발보다 시에나가 더 나을 거라고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주행을 바로 해보고 또 와인딩 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탔을 때 주어지는 주행 안정성이나 그런 완성도는 사실 의외로 카니발이 더 좋았습니다. 예, 의외였던 점이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가솔린 엔진의 매력을 잘 살려서 윤 기자 얘기한 대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에나도 구성이 좋죠.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카니발이 솔직히 엄청 많이 팔리고, 시에나는 사실 그에 비해서 판매량은 좀 없습니다. 그래도 가솔린 RV 차량이 줄 수 있는 매력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카니발은 카니발 나름대로 잘 팔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요. 주행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16년식, 17년식에 대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시에나 대비 아무래도 요즘 차다운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전 옵션이라든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최신 차종다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카니발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두 차량이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에나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시에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사륜구동 모델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륜구동 모델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카니발은 대부분 다 9인승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쵸. 네. 9인승을 구매하시는데, 풀옵션에 모든 옵션을, 이제 제일 높은 트림에 풀옵션을 넣으면은 가격이 상당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옵션에서, 트림에서 옵션만,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